자 여러분 오늘 어느 누구보다 연아 행복하게 해주기 대작전입니다. 그래서 연아 선물도 좀 가져왔고요. 자 그래서 오늘 뭐 할 거냐면 홍대거든요 저 지금. 오늘 또 글램핑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더울 줄 모르고 예약을 해버렸네요. 35도 인산시 글램핑 조금. 근데 여러분 알죠? 제 마인드 고생할수록 또 더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다. 연아 왔습니다. 연아 안녕. 안녕하세요. 오늘 우선이 날씨가 많이 덥기는 하네. 뭘 하면서 좀 재밌게 한번 놀아볼까 생각을 하다가 글램핑 한번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오늘 날씨가 이렇게 더운 줄. 오빠가 처음 하는 거잖아. 뭐 했어? 나 부추머리 떴어. 이뻐졌는데? 아니 왜 그랬지? 왜 그래? 왜 그러는 거야? 아 그래? 아, 다시 꽂아놓을게. 아 나 살 좀 빠졌어. 아 살 빠져서 그런가? 그때 보통은 이제 안 보이게 살짝 붙잖아. 오빠 약간 이렇게 볼때 눈으로 만지지 좀 마. 스킨해?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얼굴 보는 거야. 아 근데 머리 다시 염색해야 돼. 살짝 더 빠져가지고. 아니 근데 이게 더 자연스러운데? 진짜? 나 그런 스타일 아니야. 나 티잖아. 내가 여태까지 보서 티 중에서 칭찬 제일 많이 하는 티. 오늘이 제일 예쁜 것 같은 느낌인데? 진짜? 어 우리의 추억을 좀 훑어보자. 일단 첫 만남이 압구정이었고 팟빵하고 공원 산책하고 너 집에서 만났었고 2박 3일 갔었고 9번 만났어 너를? 와 진짜 많이 만났어. 너를 제일 많이 만났어. 네가 1위야. 나 그 오빠 유튜브 자주 검색해서 들어가거든. 아 그래? 그래서 내 동영상 몇 등 하는지 계속... 8등 했더라 너? 그니까 깜짝 놀랐어. 여러분 오연아 영상이 제 2년 반 동안 유튜브 한 것 중에 8등이에요. 한국 1위. 네가 한국 1위야. 그냥 전 세계 8위야 지금. 오빠한테 전 세계에서 1등은 못해도 한국에서 1등하니까 난 그걸로 감탄. 너도 이길 수 있어.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? 아 그치 아 그치. 혹시 10번 합방하는 거 있어? 10번째 합방. 아 쿠폰? 너가 하라는 대로 뭐 해야지. 고마워 오빠 잘 마실게. 아 근데 고기 아 왜 아 뭐야 오늘 컨셉 지독하네. 아 무슨 컨셉 지독해. 오늘 여러분 오연아 행복하게 해주기 대작전. 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준 거야. 근데 오빠가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사실. 근데 고민거리나 약간 걱정되는 게 있거나 그러면은 오빠 생각이 나. 아니 최근에 그래서 연아가 나한테 고민을 이렇게 말했잖아. 맞아 맞아. 그래서 나는 너무 고마웠어. 아 내가 이제 연아한테 이제 이런 존재. 사실 고민이라는 게 어느 누구한테나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. 그래서 나는 그게 아 너무 고맙더라. 이 오빠가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오빠가 사회화가 잘 된 티야. 이 사람 자체는 되게 티인데 바깥은 배려로 무장이 되어 있어. 그래서 일단 말은 되게 배려심 있게 하긴 하는데 또 되게 티적인 해결책도 주고 싶어 하고 되게 같이 해결해주려고 노력을 해주더라고. 그런 게 되게 좋았어. 이중인격이란 얘기지는 아니고요. 아 그리고 뭐 속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내 얘기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가지고. 아니 나 오빠 방송을 즐겨서 깨닫자고 했잖아. 아. 오빠 공지 올리면 다 떠. 아 떠? 어. 내가 저번에 새벽이었나? 내가 자려고 누워있었어. 오빠 공지 올라온 거야. 내가 비상이었나 봐서 봤어. 근데 어떤 여자분 사진 딱 나왔는데 몸매가 미친 거야.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. 아, 너도 몸매 좋잖아. 아니 근데 오빠 방금 마셨는데 특히 몸매가 나 아니 너랑 그만 붙어. 아 아니 아니 내가 이제까지 연아가 이 정도로 이렇게 약간 오픈한 거를 나도 처음 봐가지고요. 왜 이렇게 도실도실해? 이게 딱 따라붙는 거 처음? 너 지금 살짝만 돌아봐. 이게 진짜 엄청 도실도실하네. 그래 봐봐. 도실도실? 그러니까 아기 돼지한테 하는 얘기잖아. 아니 탄력 있게 도실도실하잖아. 도실도실은 뭐야? 도실도실은 그거 약간 젤룰라이트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? 그래 아니야 약간 무슨 소리야. 약간 지방 덩어리가 된 느낌이잖아. 아이 무슨 말을. 저 뭐 먹은 거야? 빠네. 빤? 와 저 빠네 좋아하는데 보여 여러분. 아니 너는 이따가 더 맛있는 거 먹어야지. 이래놓고 나랑 같이 많이 안 먹어봐. 가만 안 봐 진짜.
아니야. 아 잠깐만. 내가 이거 안 먹었어도 내가 연아한테 질걸? 그니까. 나 진짜 서운해 그러면. 아 알았어 알았어. 나 젓가락 먹고 먼저 젓가락 내봤어. 아 인정 인정. 저번에 내가 졌는데 하여튼 오늘 먹고 토하고 먹고 할게. 먹토 먹토쇼 할게 차라리. 진호 오빠 대식가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시청자분들한테. 근데 내가 엄청 기대를 하고 오빠랑 한방을 몇 번 했는데 항상 오빠가 나보다 좀 덜 먹었어. 맞아. 항상 내가 더 오래 먹고. 되게 먹을 때도 얘가 끝까지 남아서 먹고 못 알아봤어. 그래. 시간에 만난 시간에 그냥 뭐 일반적으로 만난 거 아니라. 맞아 맞아. 노스톱도 3번이나 찍어. 고스톱 처음이야 너가. 고스톱 쳐본 적이 없어. 그래?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에요. 처음이야. 아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? 네. 오케이 그럼 다른 사람이랑 섰다나 인화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 슬슬 이동하자. 여러분 오늘 연아 선물 주려고. 선물? 뭐 이거 선물이고. 뭐야? 연아 선물 주려고 이렇게 또 갖고 왔습니다. 그래서 뭐야? 내가 오늘 이거 가방 요거랑 이거 짐 들 테니까 다른 거는 아니고. 오빠가 주는 거 자체가 나는 행복하지. 잠깐만 우리 여기 1분만 있다가자. 아 좋아. 진호 오빠가 준 선물은 다 좋죠. 아 연아 오늘 아 넌 기운이 좋지. 이렇게 한번 해볼래? 좀 쫙 올래. 와 이게 아 와, 덥긴 덥다. 아, 오빠 여름에 그러면 한국 안 들어오나? 같이 왜? 계곡 가? 아! 왜 이래 진짜. 나는 계곡 생각하고 있었는데 길이 생각하고 있어. 오늘 연아 잘해주는 날입니다 여러분. 아, 난 날씨 더워가지고 계곡 가가지고 수박 깨먹고 이러면 좋겠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어. 진짜 재밌겠다 연아야. 길이 생각하고 있어서 혼자서. 근데 오빠 어차피 풀빌라 나 아니어도 자주 가잖아. 아, 그걸 자주 가? 한 번 갔다. 3개월 동안 방송하면서 한 번 갔다, 한 번. 나 앞으로 또 갈 거잖아. 이쪽으로 가자. 어디야? 오른쪽으로. 잉. 가자. 여기로 올라가면 될 것 같다. 여기야? 어. 기대된다. 안 무거워, 박스? 에이, 장난하나. 아, 근데 오빠가 힘이 좋아가지고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. 오빠 근데 진짜 무거운 거를 잘 들 것 같아. 약간 내가 본 사람 중에서 힘 제일 센 사람 중에 한 명이. 아니 저 막 나 옛날에 막 들고 던지기도 했었어. 더. 안녕하십니까. 우와 이런 데가 있었어. 우와 너무 예쁘다. 보여줘 이거. 보여줘. 우와 너무 예쁘다. 이런 게 있었네. 우와 대박. 고스톱 치기 딱 좋겠다. 우와. 생각보다 안 더운데? 들어가 봐. 응. 홍대 이런 거 처음 봤어. 아, 너도 이게 더 이쁘다, 연아야. 오, 그리고 우리 여기 봐봐. 오, 여기서 또 시간 보낼 수도 있고. 어. 시원해. 아, 시원해? 오. 응? 아니 이게 뭐가 별거 없는데. 오, 오 무서워. 아 뭐야 오빠 아까 분명 가벼웠는데 오빠 딱 타니까 잘 안 올라가. 아, 잠깐만 연아야. 너 혼자 지금 도망간. 나도 혼자. 아 오케이 연아야 너라도 살아. 홍대 그 사람 많은 데 있잖아. 바로 거기야. 2층에 또 있고요. 오. 뭐 여기 퍼팅장이야? 아 여기서 이제 또 불멍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. 아 그리고 이제 여기도 오 밤에 되게 예쁘겠다. 여기 단체로도 이렇게 그러니까 단체로도 있네. 뭐 예약이 돼 있나 보다 여기. 좋다. 아 뭐야 춘향전이야? 여기? 한번 타볼래?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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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삐걱거려. 어 재밌어? 아 재밌어? 아 이거 내가 이제 타볼게. 오 조심. 오 야 너 다친다. 야 조심. 오 야 조심. 아니 이게 약간 양쪽 균등하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. 아 맞네. 주유 길이가 짧아가지고. 부러져라. 오빠 조심해. 재밌었어? 아 재밌었어.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뭐 캠프파이어 같은 것도 뭐 하나 보네요. 이야. 뭐 술 사러 갈 필요가 없네. 오, 다 있다. 아, 야, 옆에는 와인도 있어. 오. 소맥 먹어야지. 어느 소맥이야?
시원하다. 저요? 나는 고기 잘 안 거려요. 닭고기, 돼지고기, 소고기, 양고기 다 좋아해. 선생님 물고기도 좋아해. 아 물고기도 좋아해? 응. 목걸이 보는 거. 아 목걸이 봤어. 그치? 방금은 목걸이 봤어. 막 너 오빠가 땀을 좀 많이 흘리네. 아... 나는 땀이 그렇게 막 많이 흘리진 않거든. 아 그래? 응. 왜? 젖었어? 오빠 등이 검.. 아 나도 근데 그러네. 등이 막 촉촉해. 어? 어 너 엄청 촉촉한데? 그치? 어. 그만 더듬어. 아, 와 근데 오늘 좀 잘못 잡기는 했다 여러분. 아 너는 좋아? 응. 아 나도 좋아 그럼. 10분만 누워있자. 오빠 눕고 싶었지? 어. 아 근데 허리가 이제 계속.. 허리 아파? 운동도 다니고 하라니까 맨날 어? 먹는 것만 먹고 어? 운동 하지도 않고 오빠 운동할 시간에 맨날 누워있지? 눕는 것도 허리 안 좋아 바보야. 근데 원래 잔소리 많은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? 본인이 듣는 건 싫어해. 근데 또 잔소리하는 이유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. 난 그건 다 맞아. 다 알지. 아, 왜냐면 허리 아프잖아? 그럼 방송하기 진짜 힘들어. 잠깐만 너 왜 내 허리 걱정해 자꾸? 어? 중요하잖아. 나는 원래 긴 머리를 좋아하는데 오빠가 여기 쳤을 때 좀 깔끔해 보이긴 하더라. 아 그럼 나 다음엔 칠게. 응 좋아. 어디 낫 같은 것만 지금 쳐버리게 그냥? 내가 야한 생각 좀 그만해. 얼마나 하고 다닌 거야.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2cm가 자랐어. 얼마나 하고 다닌 거냐고? 야한 생각. 아 야한 생각을? 뭐, 아, 깜짝 놀랐네. 너 발언에 실수가 있는 줄 알았네. 무슨 소리야. 무슨 소리야. 나 오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. 나 요즘 진짜 외로워. 진짜 외로워? 응. 왜? 예쁜 여자들 많이 만났는데 왜 외로워? 아니, 그래서 더 외로운 것 같아. 아 여기서 이렇게 만나면 뭐해. 방송 꺼지면 혼자인데. 아 근데 오빠 사실 혼자의 시간도 별로 없잖아. 그니까 혼자의 시간도 짧잖아. 자야 되니까. 그 정도면 거의 외로움 느낄 시간이 없잖아. 행복하게 해주기 방송이잖아. 너한테 진짜 딱 하나만 할게. 일단은 지금 이거 무릎 굉장히 좀 별로? 일단 내리고 두 번째로는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줄게. 이렇게? 아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더 좋고. 이렇게? 요즘에 재밌는 배짱 게임 봐요. 맞아? 아 이렇게 할까? 아 연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. 알겠어. 얘기해봐 오빠. 말해봐. 뭐 안 해도 그냥 오빠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건 있어. 또 멜로 눈빛 하지 말. 아 무슨 멜로 눈빛을 했어. 너 그냥 쳐다본 거야. 아 이거 유튜브 멜로 눈빛이잖아. 아니야. 아 나 한동안 오빠 유튜브 안 봤는데 좀 유튜브 봐야겠네. 나 이번에 올해 목표가 생겼어. 뭐? 한국사 자격증 따려. 넌 진짜 너는 올해 그거 따고 싶어가지고 공부하려. 키스해도 돼? You're my lucky strike. Love the way you ride. Look into my eyes. Say you're ready to go. 너 오늘따라 이렇게 예쁘냐? 왜 그렇게 자꾸 쳐다봐? 아니 여러분 오늘따라 너무 예뻐요. 왜 이러는 거야 이 오빠가 진짜. 아 진짜로? 내가 이렇게 쳐다볼 거야.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했는데 쳐다볼 거야. 저는 대구. 오빠는 나는 반팔이야? 어. 벗어도 되겠네. 아니 벗어도 상관은 없는데. 하지만 입는 게 더 이쁘긴 해. 그치. 너한테 더 이쁜 모습 보여줘.